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막 1년을 앞둔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건립, 교통대책 마련 등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대회 홍보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거나 언제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못 들어보고. 광고를 아예 못 봤는데, 플랑도 못 들어보고.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과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는 등 SNS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유니버시아드 그거 아니죠? 수영대회만 하는 거죠? 최대 500억 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확보도 비상입니다.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운영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정부에다가 서면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회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홍보 부족과 함께 예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